정말 인기 많네요. 환호가 대단합니다. 에이프릴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와, 여기저기 하트가 많습니다. 에이프릴이요. 조금 있으면 데뷔 1주년이라고요. 언제일까요? 저희 8월 24일. 8월 24일 네, 1주년. 데뷔 1주년. 어때요? 이제 갓 1년이 됐는데 데뷔 전후를 좀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데뷔 전에는 감사합니다. 데뷔 전에는 연습실에 주로 있었다면 이제 데뷔 후에는 방송국을 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예쁘죠? 아, 너무 귀여워요, 정말. 지금 51사단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것 같은데 혹시 51사단 여러분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분 한 분 목소리로 좀 들어볼게요. 오빠들 가운데 고생 너무너무 많고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에이프릴 아시죠? 저는 나은이고요. 네, 저는 에이프릴 막내 진솔입니다. 저는 에이프릴 다람쥐 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채연입니다. 네, 에이프릴 많이 기억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아, 나은, 그리고 진솔. 진솔, 예나, 채연. 그렇군요. 와, 에이프릴 이제 1년 됐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정말. 그 군대로 치자면 1년은 한 일병에서 상병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됐을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은데 어때요? 노래하고 하는 걸 적응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행사 많이 다니는데 역시 군부대에 오면은 오빠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러다가 안 놔줄 것 같은데요, 우리 에이프릴? 아, 에이프릴이 데뷔 또 1주년을 맞아서 곧 콘서트를 개최를 하는데 그게 전석이 매진이 됐대요, 여러분. 네. 그쵸?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잘 못 보는 그룹인데 오늘 51사단을 위해서 특별히 왔습니다. 네. 에이프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뻐서? 귀여워? 멋지라고요? 아니 근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대로 보내기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오빠들 위해서 애교 시전 한번 해주세요. 우리 귀여운 요정이니까. 오빠 사랑해? 어떡해. 너무 잘해. 정말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1년 차지만 2년, 3년, 4년 계속 많이 사랑받는 국민 걸그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에이프릴의 곡 이어서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다음 곡은 저희 데뷔곡인 꿈사탕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